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충남 공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공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주 고용센터와 시 일자리 지원팀, 복지팀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에게 편리한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간에 여러 기관을 모아놓은 협업 모델입니다. 충남 논산시가 산불 전문 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산불 업무 종사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신속한 초동 진화 수칙과 신고 보고 체계 전달 등의 직무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1일부터 산불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산불 감시원 등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 종합사회복지관이 30개 광자를 개설하고 685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기능과 취미교실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기능과 취미교실에서는 컴퓨터와 서예, 어르신 정보화 교육 등 개인의 특기와 적성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령시는 앞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 부여군이 올해 4월부터 재개장하는 백마강 달밤시장 매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40개 매대이며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 첨부 서류를 부여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월남 이상재 선생 좌상의 이전 설치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재 선생 좌상은 1986년 서울 강남의 YMCA 회관에 세워진 것으로 그동안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 앞에는 좌상을 생가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서천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재 전문위원회 조언을 받아 이상재 선생의 유물 전시관 앞에 좌상 이전 설치에 대한 임시 허가를 내고 올해 1월 설치를 마쳤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